유튜브가 교육법인 컨텐츠를 준비해온 게 벌써 한 3, 4년 되었는데, 그리고 동안 상당히 많은 강좌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대략 한 150개 정도 강의들을 쭉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물론 그 중에 일부는 우리가 막 직접 만들었고, 또 일부는 이렇게 오렌지색은 해외, 외국에 있는 강좌들을 링크해서 우리 커리큘럼을 쭉 구성을 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두달 전에 보니까 뭔가 좀 우리 강좌가 많기는 한데 어떤 핵심적인 뭔가 코어가 될 만한 강좌가 무엇인가 라고 봤더니 그게 좀그 부분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공부를 하기 위해서 우리 필요한 게 영어, 수학, 물리, 화학, 생물, 그리고 천문, 컴퓨터 과학. 요렇게가 우리 핵심 과정입니다. 그 중에서 컴퓨터 과학만 따진다면은 컴퓨터 과학, 로보틱스가 있고, 코딩이 있고, 그리고 머신러닝. 이게 우리 또 핵심이잖아요. 코딩만 또 따진다면은, 코딩만 따지면은, 이것도 코딩도 여러 가지 나눠지고 있죠. 데이터베이스, DB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뭐 네트워킹이라든가, 워킹, 그리고 뭐 파이썬, 익스코, 자바스크립트, 타입스크립트, 그리고 엘릭스, 얼랭, 또뭐 있나요? 하스켈, 우리 다루었던 것들입니다. 등등, 코어도 좀 다뤘었네요. 뭐 등등인데 이러한 것들 중에서 러스트도 좀 다뤘죠. 다뤘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제공할 만한 커리큘럼이 무엇일까? 를한좀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결정 내린 게 러스트입니다. 러스트를 우리가 핵심 과정으로 삼자 싶어서 지난 한두 달간에 걸쳐서 커리큘럼을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한 게 이거예요. 자, 보시면은 중학교 1학년 수준부터 중학교 1학년부터 공부를 해서 중급 1, 2, 3, 4년 4년간 중고등학교 4년간 공부를 하고 물론 우리나라 중고등학교는 6년제입니다만은 일단 커리큘럼은 4년제로 구성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대학에 또 1, 2, 3, 4년 그죠? 4년간 공부라고 총 8년이죠. 8년간 공부를 할수 있도록 러스트 커리큘럼을 구성을 했습니다. 해서 이걸 우리 그러니까 팀 주피터가 앞으로 설립하고 운영하게 될 교육법인의 핵심 과정으로 삼자라고 결정을 하게 됐어요. 왜 러스트를 하게 됐는지 이것도 간단하게 조금 이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커리큘럼은 이것도 하나하나가 다 책입니다. 책한권한 권을 교재로 삼았는데 총한 40권 정도 러스트 관련 교재가 40권 정도 교재가 있어요. 40권 출판돼 있는 책 출판물이죠. 출판물 교재인데 이걸 이 중에서 조금 품질이 좀 떨어지는 몇 가지는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대략 30권으로 줄였습니다. 로 줄이고 그런 다음에 다시 난이도별로 분류했어요. 그래서 가장 쉬운 것은 중급 1년차인 것이 중급 1년차. 중급 1년차니까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로 나이로 치면은 13살, 14살 정도 되겠죠. 1년. 그래서 13세 정도 되고 해서 난이도를 점점 올려가서 8년차가 되면은 대학 4년이죠. 대학 4년까지 해서 총 30권으로 30권 좀더될것 같아요. 35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권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제일 쉬운 게 이지 러스트. 이름부터 벌써 쉽잖아요. 이름부터가 쉽다는 느낌이 오죠. 그리고 젠틀 인트로덕션 투 러스트. 이러한 뭔가 이름에서 아주 쉬워 보이는 책들인데 사실 내용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러스트라고 하는 언어는 그렇게 쉬운 언어가 아니에요. 이건 시스템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1, 2학년, 중학교 2, 3학년, 고등학교 1, 2학년, 고등학교 2, 3학년 이렇게 해서 단계별로 4년간 공부를 해서 프로페셔널 러스트까지 올수 있도록 했어요. 여기까지 하면은 중급 개발자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러스트라는 언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더 부연할게요. 러스트는 시스템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시스템 프로그래밍 언어. 이게 뭐냐? 뭘 두고 시스템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느냐? 일단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다음에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오랜 동안 학습을 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 여타 지식. 그러니까 코딩 외 어떤 컴퓨터 구조론, 하드웨어죠. 하드웨어나 알고리즘이나
그리고 데이트 이론이라든가 네트워킹, 워킹 등등에 대한 연관 지식도 풍부해야 돼. 지식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를 뭐 공부하면서 굳이 뭐 CPU나 CPU가 메모리를 다루는 방법을 공부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러스트는 그걸 익혀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적어도 그러니까 금공과 출신, 금공과 출신이면은 제 생각에 2, 3개월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이면은 마스터면 마스터 할 수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 개발자, 현업 개발자 그러니까 금공과 출신이 아닌 현업 개발자는 1, 2년 정도 걸릴 것 같고, 그 외의 경우 그러니까 전혀 컴퓨터를 좀 자바스크립트를 좀 다루긴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현업 개발자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3, 4년 정도 걸릴 것이고, 그러지 않고 중학교 1학년이다 지금 1학년이고,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우리가 준비했던 커리큘럼들이 초등 커리큘럼이 있잖아요. 초등 커리큘럼을 공부를 했다. 초등학교 다닐 때 뭐 웹 프로그래밍 기초라든가 앱 인벤트라든가 뭐 아이들 장난감 같은 것들이죠. 그죠? 이런 것들을 공부를 했다. 그렇다고 하면은 8년 정도 부터 8년 정도 걸리도록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8년간 학습. 이거 그리고 러스트는 수학과 가장 가까운 언어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수학과 가장 가까운 언어, 과 가장 가까운 언어들 중 하나, 들 중 하나. 대표적으로 하스켈 같은 언어죠, 그죠? 하스켈과 유사합니다. 여러모로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러스트를 제대로 다루기 위해서는 수학도 아주 열심히 해야 되고, 영어는 말할 필요 없죠, 그죠? 영어 수학이 필수입니다. 영어 수학이 필수. 근데 다행히 우리가 영어 수학 커리큘럼이 다 있어요. 그래서 영어 수학 커리큘럼과 동시에 러스트를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커리큘럼을 짰습니다. 그래서 지난 두 달 동안 이걸 제가 준비를 했어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고, 여기 있는 책들을 놀랍게도 제가 거의 다 봤습니다. 불과 두 달 사이에 35권을 물론 꼼꼼히 읽어본 건 아닙니다만 대략적이나마 대부분 다 읽고 나름대로 다 소화를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저한테도 상당히 도전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상당히 하드웨어적인 CPU가 동작하는 메커니즘을 아주 정확히 이해를 하지 않으면 어싱크라든가 컨크런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코냥이 힘들어요. 자, 어쨌거나 해서 가장 쉬운 중학교 1학년 수준에서부터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소리 톤이 다를 거예요. 제가 강의할 때 시청자가 중학교 1학년이면 중학교 1학년 수준에 맞게끔 목소리 톤으로 얘기를 하고, 초등학생들한테는 초등학생에 맞게끔 맞춰서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은 또 대학생에 맞게끔 톤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단계는 실제 러스트를 이용해서 언어를 하나 만들어보는, 그림이라고 하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들어보는 단계까지 진행을 합니다. 러스트는 다른 언어와 마찬가지로 언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언어예요. C 언어 것처럼. 언어를 만드는 언어가 되게 C나 C죠. C 그리고 오카멀. C 있고 오카멀 같은 경우가 언어를 만드는 언어죠. 러스트. 이 세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러스트는 공부를 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왜 가치가 있느냐 하니까 시간,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공부할 필요 가치가 있는 것이, 일단 누군가가 질문했었어요. 돈을 잘 버느냐 할 때 돈을 가장 잘 버는 개발자 중에 하나입니다. 돈을 가장 잘 버는, 잘 버는. 좀 너무 좀 속물스럽습니다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돈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러스트는 연봉 여기 우리가 준비했던 이 8년 정도의 과정 여기까지 온다 그러면 이 단계까지 중간에 떨어지지 않고 나고하지 않고 끝까지 8년째 대학 4년째 23살 정도까지 꾸준히 공부한다면 23살이 되는 무렵부터 연봉 2억 정도는 확보할 수 있는 아주 고급 언어, 고급 직종입니다. 23살부터 안정적으로 연봉 2억 이상 받을 수 있는 직종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러스트는 가능합니다. 물론 중간에 내가 1, 2, 3, 4년만 공부하고 어려서 못하겠다 하더라도 그만큼 공부한 것만큼은 이익입니다. 그건 평생 동안 써먹을 수 있는 지식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중급 4년, 중급 4년은 제가 의도적으로 왼쪽에 있는 1, 2, 3, 4 이게 중급 4년이에요. 이거 대학이네. 중급 4년은 의도적으로 조금 이 정도는 어떤 프로그래머가 되더라도 이 정도 지식은 알아야 되겠다 싶은 것만 모았습니다. 그래서 책이 몇 권 안 돼요. 8권밖에 안 돼요. 그죠? 요거는 내가 자바스크립트 개발자가 된다거나 뭐 파이썬 개발자가 된다 하더라도 요 정도는 알고 있으면 아주 요긴한 지식들만 모은 것이, 고등학교 3학년 나이죠. 고3 나이까지 공부하는 것들은 아주
범용 코딩 지식이고, 그리고 대학 과정에는 1년에 6권 정도의 책을 한 학기에 3권 정도 쳐나갈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 4년을 마치면은 러스트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그죠? 일반적인 컴공과 중에서 러스트 전공이 되겠죠. 그죠? 러스트 전공이 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 1년 차는 상대적으로 쉽고, 그리고 대학 4년 차에 와서는 실제로 한번 러스트를 이용해서 언어를 우리가 직접 컴퓨터 프로그램 언어를 만드는 것까지 같이 한번 진행하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지난 두 달 동안 상당히 아침부터 밤까지 꽤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올해 말까지 12월 말까지 대량 강의 녹화를 해서 러스트를 하는 이유 1번 돈을 잘 버는 것이고, 2번 국내에 없다는 것.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도 없죠. 국외 통틀어 없습니다. 통틀어 세계적인 교육 체계적 커리큘럼이 없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팀 주피터의 교육법인이죠. 교육법인의 핵심 강자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러스트를 선택을 했고 그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쭉 진행해 나갈 거예요. 해서 올해 말 12월까지 완료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완료하고, 그리고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제주도부터 초중고 대학이죠. 제주도 초중고 및 대학, 중고 및 대학의 서비스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물론 서비스 요금은 우리가 일단 컨텐츠는 다 무료로 제공하고, 학습 관리는 5월 1000원 정도 이렇게 해서 제주부터 시작을 해서 다음에 이어서 뭐 경기도, 서울, 부산, 광주 등등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내년 2022년의 목표예요.